네, 저는 인간, 예, 처음 듣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더 먹는 걸못 참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충이라고. 아, 네. 어, 저 멍충이에요. 아, 맞네요. 아, 진짜요? 식충이 멍충인데. 박영환 씨도 별명 있었어요? 전 별명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요? 용자가 들어가니까 용가리. 용가리. 네. 그리고 좀... 이제 성격 때문에 나온 건 싸가지. 어? 왜요? 어, 왜요? 제가 좀 없나 봐요. 박영환 씨가 어, 이거 좋은데? 싸가지 없는 남자 멋있어요. 왜냐면 괜히 나쁜 남자 같아 보여요. 아, 그러면 여자들이 나쁜 남자 굉장히 묘한 매력 있잖아요. 이봉원 씨도 약간 나쁜 남자잖아요. 나빠요. 이봉원 씨도 약간 나쁜 남자거든요. 그 아주 나쁜 남자 매력이 있어. 아주 아 진짜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어. 아니 그 저 박희수인 씨도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예. 신봉선 씨 어때요? 좋죠. 아니 정말요? 아 그러면은 박희순 씨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네. 무슨 씨 오랜만에 오늘 저 정겨운 씨, 박용화 씨, 우리 박희순 씨 있잖아요. 네. 뭐 순위 간단하게 1, 2, 3위 쫙쫙 매기고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나요? 네, 오랜만에. 아, 오늘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 일단 박용화 씨 제낄게요. 아 왜? 1위, 1위. 이런 대접 처음이시죠? 죄송합니다. 3위예요, 박용화 씨. 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박영환 씨 3위예요? 네. 3위예요, 3위. 예, 네. 자. 그럼 2위는? 정경훈 씨하고 우리 박희순 씨. 아, 긴장된다. 네. 아, 정경훈 씨? 1위? 네. 아. 확실히 어렸는데도. 그러니까. 네.